측면으로 빼줍니다. 이현영. 이현영 왼발 네. 슈팅! 오! 골! 이현영 선취골 선도시 공사. 네, 지금 아, 이현영 선수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였고 네. 어, 굉장히 이게 강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현영 선수의 이 장면. 아, 아 네. 발에 정확히 맞으면서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던 최혜슬 골키퍼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거리에서 정말 이 돌아섬과 동시에 슈팅을 시도했다는 거. 아, 네. 굉장히 네, 이런 장면들 보고 사각지대에 진짜 꽂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는데 네. 어, 정말 완벽한 정말 군더더기 없는 슈팅. 손아연 바디페이트 이후에 뺏기지 않았고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아직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곧바로 크로스 네! 슈팅! 골! 동점골 최진아 스코어 1대1! 아, 지금 최진아 선수가 굉장히 이제 또 그 세컨볼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김진희 선수가 지금 이 공을 가지러 가는 그런 장면도 매우 좋았고요. 아, 최진아 선수가 또 네. 또 한 번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자, 다시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손아연 선수의 슈팅 이후에 이 굴절이 되면서 어, 이 김진희 선수가 그 굴절된 공을 끝까지 따라가는 좋은 장면을 보여줬고 네, 지금 네, 이런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었죠. 저는 사실 김진희 선수가 저 위치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최진아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한 뒤 힘을 얻기 때문에 많은 댓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끝까지 달려가 봤던 최진아 패스가 조금 불안한데요. 어, 뒤쪽 슈팅! 골! 나라세 스코어 2대1 역전 창령. 와, 지금은 굉장히 어, 이 전방 압박이 그대로 성공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수원도시공사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불안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그것을 와, 정말 나나세 선수가 끝까지 압박을 성공을 시키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신상호 감독도 벤치에서 엄지척을 보여줬고요. 최소민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미 선수가 리턴을 주는 과정에서 이 나나세 선수의 압박이 강했고요. 아, 그리고 이 장면 나나세 선수가 패스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움직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네. 우선 득점으로는 인정이 됐는데